먹는 즐거움. 언니 언니 짧게 어어너 저기 밥 어떤 음식이 네.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. 영양 버섯밥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쌀을 불려놨어요. 이거 갖고 일단 밥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. 이거 내가 쓸 테니까 여기 채 썰어줘요. 어, 채 썰 테니까 너는 그거 찢어. 버섯은 식물이지만 단백질도 들어있고 고기 같은 식감을 가져서 뭐 어떤 분들은 채소계의 스테이크다 뭐 이렇게도 와. 얘기하시더라고요. 이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식감도 좀 특별하고 씹는 맛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. 여기다가 단백질 성분이 필수 아미노산 10종 중에서 9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. 영양 버섯밥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간장을 좀 붓습니다. 다진 파를 넣고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갑니다. 마늘도 필히 꼭 넣어야 되고 자, 매실이 2스푼이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를 1스푼을 넣습니다. 저는 매운 거 좋으니까 반스푼을 좀 더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입니다. 한 바퀴 살짝 돌리면 됩니다. 자.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아. 그냥 생두부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? 식당에서조차도 저 정도 비주얼 안 나오거든요. 네, 집이니까 버섯을 많이 넣었어요. 그러니까요. 더.